안녕하세요. 유래 좋아요. 오늘은 저 관광객처럼 홍콩에서 올 거예요. 저 홍콩 사람지만 홍콩에 대해 진짜 많이 몰라요. 중요한 거저 게스트하우스 하나 잡았어요. 거기 게스트하우스가 바다에 앞에서 심지어 25,000원밖에 없어요. 전 세계에 홍콩은 사는 것이 제일 비싼 거 알았는데 제가 25,000원 숙소 봐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그 숙소를 잡아서 오늘은 거기서 한 바퀴 살 거예요. 셋이 체크인 하니까 저는 먼저 밥좀 먹고 거기에 체크인 할 거예요. 네, 일단 홍콩에서 로컬 맛집이 찾아야 돼요. 갑시다. 와, 집에 있어도 땀이 나다. 찾았어요. 이거 쥐바바오. 가야. 안에 메이오네즈랑 케첩도 있어요. 먹어볼게요. 너무 맛있겠다. 너무 파다하다한 거. 우와, 너무 맛있다. 우와, 그냥 숭숭한 돼지 맛이. 되게 꼬불꼬불. 아니, 케첩이랑 메요네즈 넣은 것 같아요. 아, 메요네즈 아니다. 연유. 연유 넣었다. 이게 얼마인지 22달러. 아마 한 4,000원 정도? 근데 이건 더운 날씨에서 먹는 거 뭔가 음료수 필요해. 그, 돼지 향이 좀더 나는 것 같아. 마카오에서도 돼지빵 먹어봤는데 느낌이 달라. 와, 너무 맛있었어. 다 먹었어. 이쪽인가? 어디 쪽이지? 홍콩에서 쓰레기 통 찾아야겠다. 나 지금 홍콩 여자 왜 메이크업 안 하는지 알았어. 메이크업 해도 노화. 일단 우리 위로의 동그라미 가보자. 어떻게 위로 가지? 아, 여기다. 오늘은 주말이니까 일요일이라서 여기에서 계시는 일단 호남에서 일하는 사람들 많아요. 약간 바다에서 피크닉을 하는 사람. 호남에서 막 엄청 열심히 일하니까 약간 가족들이랑 같이 안 없어서 친구들 많이 만나는 느낌. 여기에서 밥 먹거나 핸드폰 하고 라이브도 하고. 와, 동그라미 내려서 또 다른 세계예요. 여기 가끔씩 이벤트 있어요. 약간 이런 이벤트. 와, 쥬리파. 나도 먹어요. 물을 그러네, 줄리 좀 있어. 몰 안에 들어가보고 거기에서 하나 희미한 카페 있어요. 거기 카페, 거기 환경은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이거 그 유명한 사람들 많은 곳. 여기 커피숍에서 이렇게 나이스뷰 앞에서 일단 체크인은 이렇게 키오스 찾아서 그거 빵 카드 받아야 돼요. 아, 여기 키오스 있구나. 중국어, 영어, 일본어랑 한국어도 있네. 아이디카드. 오늘 아이디카드 챙겨네. 나 원래 아이디카드 안 챙기는 다니는 사람. 뭔가 홍콩의 빌딩 대부분 좀 살짝 무서운 느낌이. 와, 여기 AC 너무 빡빡하다. 와, 근데 와, 좀 깨끗해. 와, 여기 키친도 있어. 남자 화장실 요거. 와우, 여기 뷰 미쳤다. 바다 앞에서. 아, 오케이, 땡큐. 옆에 옷이 가려졌다. 아, 이런구나. 여기 넣으면 우와 대박이네. 생각보다 너무 커. 얘가 진짜로 미래에서 그런 집 같아. 냄새는 하나도 없어요. AC도 있어요 여기. AC는 항상 켜고 있어요. 왜냐하면 안 끄면 사람이 여기에서 죽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여기 팬이 있는 게 진짜 너무 스위트하네. 여기도 행어도 있고 작은 보건소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뭐가 중요한 거 여기에서 넣을 수 있어요? 무슨 중요한 거지? 일단 침대는 깨끗해. 아, 이거는 그 AC 소리도 크지 않아요. 여기서 배터리 충전도 할 수 있고 슬리핑 모드도 있어요. 아, 이게 슬리핑 모드. 여기 너무 시큐리티. 아마 여성기에서 이것도 생긴 것 같아. 너무 무서운 게 뭔가 안에 들어가잖아. 만약에 밖에 사람 없잖아. 문은 깜짝이 고장나면 그냥 밖에 나갈 수 없어. 에어프로프도 줬어. 좀 쉬었다가 지금은 나갈 거예요. 밥 먹으러. 너무 배고파. 식탄은 하나 찾았는데 이거 맛있어 보여서 여기 가볼게요. 회사람이 먹는 거 더 맛있을 것 같아. 와, 이야, 두리안 냄새 너무 미쳤어. 여기 두리안 아이스크림 먹을까?
哇好有得力啊또래는무슨맛이면은나한테약간카스터드느낌같아좋은카스터드카스터드보다완전약간이런집은약간홍콩에작가서이렇게로비싼할것같아약간이렇게76피트에안에침대화장실그리고옥장이랑같이일명여기이키아의소파사람도너무많네너무더워서숙소에들어갔어지금숙소에들어가자여기에서숙소에점수줘야됐다깨끗해정도는9점인것같아요침대도좀깨끗하고화장실은생각보다깨끗했어요시술까지도주고로케이션은제가10점로줘야돼요여기는여기랑거의한5분의정도이라서이런가격이면이런거려는너무좋아요아안좋은점이면은남자이랑여자같이합실이니까합방합실이니까그래서따로따로아니라서편한정도는제가10점으로줘야될것같아요옷이너무빡빡해서여기에서솔직히먼지있는느낌이하나도안있는것같아근데마지막에홍콩에이런비싼곳에서이런이만대의숙소있어서서로여행한사람한테좀좋은점아닌가요만약에여러분이런영상도좋아하면다음에제가좀이런비슷한특이한숙소에찾아볼게요